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중부지방 비는 그쳤지만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31도까지 오르고 습도도 높아 불쾌지수도 높아질 수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7월 4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남한강 준설 사업으로 퍼낸 준설토가 7년이 넘도록 처리되지 못해 골칫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임진강 황포도배가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파주 두지리에서 자장리까지 6km를 하루 8회 운행합니다. 가락시장 도매권역 현대화 사업이 시작됩니다. 주차와 환경, 주변 지역과의 조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됩니다. 구의회와 구청 간의 힘겨루기로 500억대 규모의 공원화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서서문 공원 사업을 점검합니다. 국내 최대 농수산물 시장인 가락시장. 시설이 낡고 노후화돼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에 대규모 주민설명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서울시의 계획 미리 살펴봅니다. 서정함 기자. 네, 저는 지금 송파구 가락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주민설명회가 있다고 들었는데 먼저 설명회가 개최된 배경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가락시장은 1985년 개장한 우리나라 최대의 농수산물 시장입니다. 그런데 유통 물량이 늘어나면서 부족한 공간 문제와 주차 문제 등이 불거져 왔습니다. 예. 또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는데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2011년부터 가락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세 단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자, 먼저 1단계 계획으로는 제 뒤에 보이시는 가락몰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요. 예. 가락몰 사업은 소매시장을 현대화한 사업입니다. 2015년 준공을 했고요. 이제 도매상가 지역을 건립하는 2, 3단계의 사업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오늘의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예. 자, 오늘 설명회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네, 오늘 설명회에서는 1단계 작업으로 진행됐던 가락몰의 현황과 성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네. 그다음에 2, 3단계 작업인 도매시장 현대화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번 개발 계획은 그동안 가락시장의 문제였던 세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혼잡함을 줬던 교통과 주차 문제, 그리고 쓰레기나 폐수 처리가 미흡했던 환경 분야 문제, 그리고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이루는 조경 분야 문제, 이렇게 예. 세 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춘 개발 계획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자, 이미 가락시장, 소매시장은 가락몰 입주를 반대하는 이 청과상인들과의 갈등도 있었는데 이번 도매시장은 큰 문제가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가락몰 입주 당시에 청과 상인들과의 갈등이 있었는데요. 네. 청과 상인들은 지하 1층에 배치를 받아서 유통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며 불만을 호소했습니다. 예. 심지어 이주를 반대하는 상인들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도매시장에는 한층으로 넓게 분포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런 자리 배치 문제가 조금은 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또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지난 일을 교훈 삼아서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여러 번 논의를 거쳐서 개발에 착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들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서 기자, 오늘 저녁에 설명회 이후에 현대화 사업 추진 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번 사업은 크게 네 권역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채소와 그리고 과일, 그리고 수산, 그리고 배송장 이렇게 크게 네 개의 권역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총 5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권역들을 현대화할 예정입니다. 각 사업은 권역별로 2, 3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오는 202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서정함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 저녁 있을 설명회 소식까지 우리 서정함 기자가 취재를 한 뒤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가락시장 연결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파주 임진강변의 풍경을 배를 타고 감상할 수 있는 황포 돛배가 운행 중단 2년 7개월 만에 다시 물살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취재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는데 비가 내리지 않아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불러봅니다. 전진아 기자. 네, 파주시 임진강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배 위에 탑승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각에 실제로 임진강을 운행 중인 황포도배 내부에 제가 타고 있는데요. 네. 제 옆을 보시면요. 이 배 난간 바깥쪽으로 시원한 임진강의 물결, 또 강변의 풍경이 지나가는 모습들이 화면으로 보이실 겁니다. 예. 이 배는요. 황포, 누런색의 천을 도트로 달았다고 해서 황포도배라고 불리는데요. 이 배는 45인승 규모고요. 네. 선체의 길이가 15m, 폭 3m에 도체 높이가 12.3m에 이릅니다. 기존에 있던 배 두 대 가운데 일단 한 대만 수리를 마치고 운행을 재개했는데요. 임진강 황포도배는 매년 3만 명 가까이 다녀가서요. 네. 지난 2004년부터 운행 중단이 되기 전까지 총 31만 명이나 찾은 파주 지역의 대표 명소였습니다. 예. 지금 화면 보니까 정말 이 한 폭의 그림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은 관람객들이 찾고 지금 또 화면 보면은 어린이들도 많이 타고 있는데 이렇게 반응이 좋았는데 그동안 왜 황포도배 운행이 중단됐던 거죠? 네, 운영난이 가장 큰 이유였는데요. 예. 운영난을 겪게 된 이유로는 주차장 사용료, 주차장 부지에 대한 사용료 문제가 가장 컸다 이렇게 업체 측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 땅이요, 국방부 소유다 보니까 사용료를 납부를 해왔는데 네. 이 국방부의 요금 책정 기준이 좀 바뀌면서 사용료가 5배로 급증을 했고요. 또 세월호 사태 이후에는 배를 타려는 관광객들도 급감을 해서 운영난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이에 파주시가 10억 원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해 정비를 하면서 사용료 문제가 좀 해결이 됐고요. 네. 업체에서는 배, 또 대기실 같은 시설들을 수리해서 다시 운영에 뛰어든 겁니다. 예. 자, 그동안 이렇게 운영에 걸림돌이 됐던 그 숙제들이 풀려서 다행인 것 같은데 자, 앞으로 황포도배는 어떻게 운행됩니까? 네, 이 황포도배는 두지리에서 자장리까지 전체 6km 구간을 45분 동안 운행을 하는데요. 네. 이 두지 나루터를 출발해서 거북바위를 지나 60만 년 전에 형성이 됐다는 주상절리 적벽을 볼 수 있는 임진강 적벽, 또 호로고루성을 거쳐서 다시 두지 나루터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항로의 대부분이 이 분단 이후에 민간인 출입이 통제됐던 곳이어서 이렇게 배를 타지 않으면 접근이 힘든 곳인데요. 예. 이 코스를 하루에 8번씩 운행을 하는데 요금은 운행 전과 동일하게 성인 기준으로 9,000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예, 9,000원이요. 예. 자, 정 기자 이렇게 황포도배를 포함해서 파주 명소들을 관광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따로 있다고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파주시는 서울에서 파주를 보다 쉽게 둘러볼 수 있는 시티투어 버스를 매주 금, 토, 일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황포도배 재운행에 맞춰서 새로운 시티투어 코스를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막산 출렁다리, 또 산머루 농원, 두지리 매운탕 마을 등 이 파주의 풍경과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코스다 이렇게 파주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지하철 6호선 합정역, 또 경의중앙선 문산역에서 이 버스를 탑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투어는요, 오는 11월 말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운영이 됩니다. 지금까지 임진강 황포도배 선상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진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 오리배나 한강 유람선에 익숙한 아이들에게도 이 황포도배가 좋은 경험일 것 같습니다. 파주시 임진강 연결해봤습니다. 어제 새벽 1시쯤 경기도 남양주의 한 도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건물 2천여 제곱미터 중 800여 제곱미터와 안에 있던 도금 재료들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안에 있던 CCTV 영상을 확인하는 한편 현장 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음식점 내부와 안에 있던 집기들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음식점 밖에 설치된 배선 차단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9시쯤 경기도 이천의 한 축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축사 내부와 외벽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축사 근처에서 전기 용접을 하고 있었다는 김모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현재 서소문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혁사상가들을 비롯해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순교했던 서소문공원 일대를 조선 후기 시대상을 감상하고 또 순교자들도 추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575억 원 규모로 국비와 시비 그리고 구비가 투입됩니다. 하지만 구의회가 사업 추진을 반대해 구 예산 편성이 어려워지면서 구청은 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도자료 팩트체크에서 점검해봅니다. 중구는 지난 2011년 서소문공원 부지에 기념전당과 타워, 광장이 있는 역사문화공간 조성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 둘, 셋! 현재까지 공사는 약 10% 정도 진행됐고, 공원 조성과 건물 완공 등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의회의 반대로 구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 올해 8월까지 구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국비와 시비까지 지원받을 수 없게 돼 공사 진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의회가 구 예산 편성을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지난 16일 중구의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중구청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구청이 위반한 법 조항들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안을 먼저 받고 공사 계약을 하고 공사 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한 채 임의대로... 구청이 구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담은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 절차도 없이 예산을 의결하고 사업을 진행했다는 점. 의회는 이 문제점을 절차상 위법 행위로 보고 구 예산 편성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은 어떨까요? 절차적인 흠결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건 그거대로 벌을 주면 되는 거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반영을 해줘야 되는 것이 순리적이잖아요. 근데 그걸 결국 구청 측도 예산 의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위법 행위에 대해 시인한 겁니다. 의회가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서소문공원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사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이 주장에는 문제가 없을까? 구청이 의회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2014년 513억 원이었던 총 사업비가 지난해 8월 574억 원 규모로 늘었습니다. 즉 사업 예산은 2년 사이 61억 원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은 검토 과정에서 설계비와 공사 단가 등이 상승한 것이지 사업 규모 자체가 확대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물가 상승도 될 것이고 만약에 공사가 중단되면 관리 비용이 추가될 것이고 뭐 공사하다 보면은 사업비는 변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갈등이 지속되면서 결국 의회는 최근 정례회에서 사업에 대한 추경 예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또 구청을 상대로 행정사무조사도 진행한다는 것. 구청의 위법 행위와 사업 경과를 점검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청은 사무조사가 사업을 지연시키는 수단이라는 입장입니다. 뭐 그건 안 해주기 위한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이게 늦어지게 되면 한 달에 1억 2천만 원이나 되는 손실이 생겨요. 그러면은 결국은 구민이 부담하는 이런 꼴이 됩니다. 공사 중단이 발생하면 공사장 유지비로만 매달 1억 2천만 원이 발생하고 이미 사용한 국비와 시비 75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회는 위법 행위가 발견된 만큼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는 등 사업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집행비에서는 8월 말까지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전에 잘잘못을 한번 따져보고. 결국 서소문공원 사업 공사는 현재 구가 확보한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시점인 8월 말 이후의 상황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의회가 집행부인 구청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또 구청도 사업을 진행할 때 반드시 규정된 행정 절차를 꼼꼼히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청과 의회 모두 구민들을 위한 기관들인 만큼 이제는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협력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보도자료 팩트체크였습니다. 남한강 준설 사업으로 퍼낸 준설토가 7년이 넘도록 제대로 처분되지 못한 채 강변에 쌓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주시가 각종 특혜 등의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용석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남한강 준설 사업을 통해 쌓아올린 모래와 자갈들입니다. 여주시는 정부 사업을 통해서 쌓아올린 만큼 정부가 판매에 도움을 줘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정부는 준설토 판매는 지자체 고유 권한이라면서 팔짱을 끼고 있었죠. 그 사이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종 잡풀과 나무까지 자라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 이런 수풀만이 아닙니다. 이를 둘러싼 특혜 의혹과 지역사회 갈등도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논란은 준설토가 팔리지 않아서 생겼습니다. 현재 준설토를 쌓아놓은 곳은 농업용지, 당초 지난해 말까지만 쓰려다가 흙이 팔리지 않아서 2036년까지 적치 허가를 새로 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가 여주시장을 권한남용으로 고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다음으론 준설토를 팔아도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올해 초 여주시가 매각한 준설토는 모두 세 곳, 그중 내양리 준설토 등 두 곳은 입찰을 붙여서 판매했는데 이 양촌리 적치장의 준설토는 국가보훈처 산하단체의 수의계약을 통해 그러니까 앞선 두 곳에 비해 많게는 두 배 반이나 싸게 넘기게 된 것입니다. 당장의 여주시의회가 시 재정 손실을 문제 삼았고요. 여주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억울한 입장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도 국가보훈단체의 지원을 위해 특수임무 유공자회와 고엽제 전후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수의 매각을 한 것으로 이는 특혜가 아님을 밝히고 하지만 여주시의회가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이 논란에 불을 지펴놓은 터라 이번 기자회견이 사태 진화에 효과가 있을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볼 문제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오용석입니다. 파주와 양주, 연천에 걸쳐 있는 감악산 출렁다리. 경기 북부 대표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몰려드는 인파에 비해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진입로에 인도가 없어 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전진아 기자입니다. 길이 150m의 국내 최장 산악현 수교 감악산 출렁다리. 45m 상공에서 산세를 감상할 수 있는 이색 명소로 인기를 끌며 6월 말 기준 66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갔습니다. 이렇게 경기 북부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은 데 비해 출렁다리 진출입로 여건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변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차장에서 출렁다리까지 가는 길에 인도가 없다 보니 사실상 차도 위를 걷는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승용차뿐 아니라 주변 도로공사로 인한 대형 트럭과 버스 노선까지 다니는 구간. 임시 방편으로 세운 안전 고깔과 막대에 묶어둔 밧줄만이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공간을 차도와 구분 짓고 있습니다. 걸어가려면 많이 위험을 느끼니까는 많이 조심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신경이 많이 쓰여지더라고요. 인도가 조금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렇지, 사람 다니는 길을 만들어놔야죠. 왜냐하면 여기가 빗딱길이 돼갖고 보니까는 굉장히 위험해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인도 설치 사업비로 경기도 예산 8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설말이 영국군 전적비에서부터 출렁다리 진입부인 범륜사 입구까지 총 2.2km 구간에 폭 1.5m의 인도가 설치됩니다. 올해 안에 100만 명을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관광객들이 웅계 출렁다리를 가려고 그러면 교통사고 요인이 큽니다. 그래서 보도 설치 비용 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출렁다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파주시는 방문객으로 가장 붐비는 가을철이 되기 전 감악산 진출입로 구간에 인도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전진합니다. 파주시의회 정례회가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마치고 폐회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돼 파주시 올해 예산은 1,261억 원이 늘어난 1조 1,119억 원입니다.
현장 방문 등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정신도시 공공청사 부지 매입 계획, 시설공단 이사장 부재 관련 대책 등 139건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을 지적했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 예정됐던 부의장 보궐선거는 행감과 예산심사 등의 일정으로 논의가 부족했다며 후보 전원이 사퇴하면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포천시에 이어 구리시도 구리 포천 고속도로 통행료가 턱없이 높게 책정됐다며 요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는 최초 실시 협약 체결 시 2,847원이던 통행요금이 1,000원 높은 3,800원으로 책정됐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리 포천 고속도로의 킬로미터당 평균 요금이 85.2원인데 남구리 IC에서 중랑 IC 구간은 킬로미터당 요금이 263.2원으로 3배 이상 비싸다고 밝혔습니다. 또 갈매지구 방음벽 설치 등 일부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개통을 서두른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협약 체결 당시 수준으로 요금을 인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서울 북부 고속도로는 13년간의 물가 상승분을 반영했고 공사비 증가에 따른 인상이라며 통행요금은 다른 민자 고속도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를 보고 한 네티즌은 한 줄짜리 감상평을 이렇게 적었더군요. 예나 지금이나 괴물은 우리 안에 있다. 봉 감독의 영화에 나오는 괴물이나 옥자나 과정이 어떻든 간에 인간의 이기심과 개발 욕심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죠. 오늘 전해드린 터치 못할 준설토나 각종 이권 사업들.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모양은 다르지만 또 다른 옥자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